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격하게 외로울 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예레미야서의 말씀인데 예레미야 31장 3절을 보시면 예적의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떠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바벨론을 두려워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그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를 외롭게 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3장 1절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감금되어 있는데 그는 지금 수동태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신비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을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 가끔 우리는 이제 뭔가를 자꾸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때로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기도만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기도의 신비죠. 모든 게 다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이 다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 응답의 비밀이 뭘까 또 기도 응답들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3절을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게라는 말은 하나님이죠. 너무 당연한 얘기 같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생각보다는 때로는 그냥 기도할 때도 많고요. 때로는 사람 앞에서 기도할 때가 많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또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신 다음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2절을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여기 이제 그 일을 성취했다고 할 때 이것은 천지 창조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 일이죠. 하나님 일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 일을 만드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기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특별히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깊이 묵상하면 우리 기도가 달라지죠. 예레미야 9장 23, 2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그 말씀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거죠. 예레미야 17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클게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립니다.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음성을 듣기보다는 자꾸 애굽 사람들을 의지했고 그 권력자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인생의 그런 비참함을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그럼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축복하시냐면 7절 8절을 보게 되면 그럼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럼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 더위가 온다, 가뭄이 온다. 인생에서 가끔 더위도 오고 가뭄도 오지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은 그러는 중에도 입이 청청하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던 거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예레미야 19장 1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을 주시고 미래 희망을 주시는 분뿐 아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셨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가, 아름다우신가, 선하신가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27절을 보게 되면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는 모든 게 가능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여호와 앞에 섰더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해야지 거기서 감사가 되고 거기서 찬양이 되고 그리고 기도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두 번째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가 작게 기도해도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부르짖으란 말은 간절히 기도하라, 애절하게 기도하라, 애통하며 기도하라, 상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을 많이 나오죠.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시편에 보면 특별히 많이 나오죠. 시편 5편 2절을 보게 되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시편 20편 5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27편 7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괴로운 날, 환난의 날에, 고통의 날에는 부르짖어 기도하라. 괴로운 날, 환난의 날, 고통의 날에는 부르짖어 기도하라. 시편 102편 2절을 보면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괴로운 날이 가끔 있잖아요. 시편 107편 13절에 보니까 예,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실 때 환난 중에 기도했다. 시편 118편 5절을 보게 되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다. 사실 이 당시에 에레미야가 예언하던 당시는 위기의 때예요. 환난의 때고 괴로운 때예요. 왜냐하면 곧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때거든요. 그런 위기의 때 하나님께서 환난의 때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말은 그 목소리의 크기만 의지하는 것 같지 않아요. 얼마나 애절하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약속하시잖아요.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다는 사실을 두 가지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약속하고도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서로 간에. 근데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세요.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또 자원이 풍부하세요. 무궁무진한 자원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들을 다 지킬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성실하시지만 능력이 없으시다면 약속을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은 정말 무궁무진한 모든 자원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성경 보게 되면 그 요셉 같은 사람은 그냥 종으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니까 그 당대에 정말 만민의 생명을 구원할 만큼 하나님의 글을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정말 놀라운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백세에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그게 놀라운 거 뭐냐면 로마서 4장 20절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에레미야가 하나님 약속을 믿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두 가지를 크고 은밀한 걸 보여주시는데 보여준다는 말은 계시하시다는 뜻이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크고 미디어하고 놀랍고 그리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특히 두 가지인데 첫째는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이 70년 만에 돌아올 것을 계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회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그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특별히 예레미야 33장 6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천국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놀라운 회복이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포로에서 자유케 하시고 또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인데 그 포로된 지 앞으로 포로가 된 후에 70년 만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내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장차 되어질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는데 포로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것을 보여주시죠. 그런데 더 놀라운 계시가 하나 있죠.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가장 영광스러운 계시인데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놀라운 거죠. 공의로운 가지, 다윗에게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 예레미야는 거듭 이 사실을 강조하죠. 예레미야 23장 5절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하나님 하신 거 보면 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신다. 이사야도 이 사실을 강조하죠. 이사야 11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한 싹은 그냥 다윗이 아니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죠.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러면서 이제 새로 오실 메시아, 그분이 오시게 되면 이제 구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주실 것이다. 새 언약. 예를 들면 31장 3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구약은 이제 율법이잖아요. 구약은 돌비에 새겨졌는데 새 언약은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고 이새 언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게 되면 전염복음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새 언약.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게 되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려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놀라운 일이죠. 주님이 오시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사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이제는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된 자들이 아니라 죄와 사망과 마귀의 포로가 된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읽고 더 깊이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깨닫고 더 깊이 기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 영광을 계시를 받았던 사람이 또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이 다니엘서 9장 2절을 보게 되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이제 예레미야가 읽다가 깨달은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읽다가 더 깊이 깨닫고 싶었어요. 이 말씀의 비밀을 더 깊이 하고 싶은 거죠. 다니엘서 9장 3절을 보게 되면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죄를 덮어주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 금식했던 것은 특별히 이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싶었던 거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이 말씀을 듣고 깊이 묵상하다가 아 이제 70년이 됐으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될 거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더 깊은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계시시는 거죠. 이게 놀라운 영광이에요. 다니엘서 9장 4절을 보면 24절을 보게 되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기도를 깊이 하는 중에 포로로 된 그들이 자유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전 인류의 죄를 깨끗게 하실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거룩한 이, 지극히 거룩하니, 예, 그러니까 기름을 받으리라. 이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맡으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요즘도 포로된 자가 얼마나 많아요. 또 눈먼 자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억눌린 자들이 많은데 예수님 오시게 되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기도하다가 받아야 될 유일한 계시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복음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는 중에 이번에도 이제 기도하다 응답 받을 텐데요.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응답은 아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 우리 이 땅을 떠날 때 뭐가 필요하겠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되죠. 이걸 이제 깨닫게 되면 이게 이제 기도응답이죠. 우리 이제 기도응답하면은 뭐 굉장히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만 생각하는데, 김양진 목사님이 이제 그 100% 응답받는 기도라는 책을 썼어요. 100% 기도응답받는 책이란. 근데 제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궁금했냐면 이분이 100% 기도응답 받는 책을 출판할 때 이분이 유방암에 걸렸거든요. 유방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수술하고 또 항암 치료하고. 그때 이제 이분이 유방암에 걸렸는데 그 100% 응답받는 기도응답에 대한 책을 출판하니까 출판사에서 부탁을 했어요. 아 이건 조금 더 있다 출판하면 좋겠다. 지금 목사님 지금 암에 걸리고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데 100% 기도응답 받는다는 말이 이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단 아니라고 지금 출판하라고. 네. 그러면서 이분이 책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기도응답이란 뭐냐면 기도하다가 본인이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것이 100% 응답이라는 거예요. 물론 병도 낫고 또 기적도 경험하고 이런 많은 것이 있겠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기도응답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 이걸 깨달으면 이게 100% 기도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기도응답하면 여러 가지 생각하지만 물론 이제 뭐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요한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다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러다면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기도응답은 뭘까? 내가 주인이라는 것과 예수님 나의 구주라는 사실과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언다는 것보다 더 귀중한 기도응답은 없는 거죠. 우리는 이제 기도응답하게 되면 너무나 이렇게 육신적으로만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 선명하게 복음 영광에 선명하게 드러날 때 그것처럼 중요한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또한 능히 해결하시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가 때문이에요. 저도 궁금했어요. 김양재 목사님이 그렇게 어려움 중에 괴로운 날에 고통의 날에 네, 환난의 날에 그 고독의 날에 왜 이런 책을 출판하셨을까? 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본인이 지금 암에 걸려서 지금 암 투병을 하고 수술 앞에 해놓고 있는데 또 암도 아주 고약한 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고약한 암이라. 서울대 의사들이 보면서 이건 너무 고약한 암이다. 이렇게 고약한 암에
거기다가 수술하려고 보니까 이 피 안에가 오래 먼지가 쌓여가지고 그 안에가 뭐가 쌓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수술해야 한다는 거죠. 그 먼저 수술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암 수술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회복이 되는 중에 계신데, 얼마 전에 인터뷰했더라고요. 나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분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고 영혼이 구원받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라는 거죠. 저는 이제 그분의 그런 간증을 보면서 또 그분의 쓴 책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야, 이게 성숙한 신앙이구나.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단계 뛰어넘어가는 신앙이다. 그럼 우리가 문제가 있거나 그럴 때 기도하면 해결이 안 되면 해결되죠. 우리가 많은 기도응답도 받죠. 정말로 조지 밀러를 보면 그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잖아요.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기도응답을 받죠. 아, 그렇지만 더 깊은 기도, 크고 은밀한 일, 그건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기도응답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몇 가지 있는 걸 깨달았죠. 첫째는 장애물은 기도하지 않는 거죠. 야고보서 보게 되면 야고보 4장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기도하지 않으면 구할 수가 없죠. 여러분 소원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소원을 이루겠어요? 꿈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꿈을 성취하겠어요? 목표가 없으면 어떻게 목표를 이루겠어요? 먼저 기도해야죠. 둘째는 죄죠, 죄. 야고보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예를 들면 하나님 저 인간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죠. 우리가 좋은 기도를 해야 돼요. 좋은 기도는 이런 거예요. 좋은 기도. 예, 우리 보세요. 굿뉴스, 좋은 소식 또는 좋은 일, 착한 일은 뭐냐면 좋은 기도는 뭐냐면 좋은 기도는 좋은 일은 뭐냐면 누구인가 혜택을 주는 거예요. 혜택. 나도 혜택을 받지만 내가 기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는 거죠. 왜 복음이 영광스럽죠? Good news, good news. 좋은 소식이 왜 영광스러냐면 good news는 우리 전 인류에게 놀라운 혜택을 주기 때문에 benefit 주는 거죠. 혜택, 은택을 주는 거예요. 근데 나쁜 기도, 나쁜 동기로 하는 기도는 다른 사람들의 생애를 망가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릴 때 아, 이게 참 좋은 기도다. 선한 기도다. It's a good prayer라고 한다는 것은 내게, 내 가족에게, 내가 섬기는 교회에, 내 나라에, 전 인류에게 유익을 주는,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기도는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욕심이 많잖아요. 필요를 따라 기도하면 들으시는데 너무 욕심이 많죠. 너는 자꾸 그녀가 잘 돼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다 쓰러뜨려야 되겠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죠. 세 번째 장애물 의심이죠. 야고보 1장절을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넷째 장애물은 교만이죠. 야고보 4장절을 보면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무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다섯 번째 장애물은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야고보는 그것도 얘기해요. 농부의 인내를 배워라. 그리고 욥의 인내를 배워라.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농사짓는 것과 똑같아요. 심고 기다려야 되는데 너무 조급하지 않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 18절에 말씀하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우리 많은 기도가 너무 성급한 기도고요. 너무 조급한 기도고. 금방 기도하고 금방 응답해달라는 거잖아요. 사실 어떤 기도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제 경우에 보면 어떤 기도는 참 오랜 시간 끈기 있는 기도를 통해서 정말 기도가 응답되는 걸 많이 경험하게 돼. 심지어는 R.A. 토리 목사님 같은 분은 52년 동안은 기도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응답이 됐대요. 어떤 기도는 아주 오랜 시간 들어서 기도하고 어떤 분은 기도는 뭐 직통응답도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기도는 끈기 있는 기도가 필요하죠. 앤드류 모레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도 속에서 가장 신비로운 것은 오래 참는 꾸준한 기도, 끈질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니 이게 어려운 거예요. 바짝 기도하는 건 쉽지만 고전한 기도 그리고 끈기 있는 기도가 어려운 거죠. 앤드류 모레는 믿음을 물로 비유하는데 저는 이거 정말 동의해요. 물로 동의.
앤드루 브리킨은요, 믿음은 마치 물처럼 어떻게 힘을 발휘하게 되는지를 잘 알고 있다. 물은 함께 모여서 시내를 이루어야 힘차게 흘러내릴 수 있는 것처럼 믿음도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함께 모여야 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기도도 때론 가득 쌓여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분량이 충만하다고 생각하시고 응답을 해주신다. 대부분이요. 아, 목사님, 저 기도 열심히 할게요. 그러고는 중단하고 말아요. 왜냐면 이 기도가 쌓여야 되거든요. 스님 여인이 가보면 엘리사를 섬기잖아요. 근데 엘리사를 섬길 때 스님 여인이 성의를 받고 엘리사가 처음부터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뭐, 쳐다보니까 뭐 대접하니까 그냥 봤죠. 근데 나중에 오, 음식만 접대하던 그가 나중에는 방도 하나 예비하고 책상도 예비하고 첩도 예비하고 그러면서 꾸준히 성기를 보면서 어느 날 그 섬김 조건 없는 섬김에 꽉 찼을 때 엘리사가 묻죠. 스님 여인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했으면 좋겠느냐. 스님 여인이 너무 놀라워요. 동기가 순수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할게 하면 꽉 차죠. 양이. 그때 옆에 있던 이제 엘리사의 종이 얘기하죠. 남편이 나이는 많은데 이 집에 아이가 없습니다.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내가 왕께 구해줄 수 있다. 군대 장관께 구해줄 수 있다. 뭐든지 얘기하라는 거예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얹혔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없는 걸 알고 기도해서 그 가정 아이를 낳게 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이게 양이 찬 거죠. 섬김도 양이 차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냥 바짝 하고 말아요. 아,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 어느 순간에 아, 멋지죠. 네. 이게 이제 비밀이에요. 뭔가 하더라도 꾸준히 하는 것. 다니엘처럼 꾸준히 기도하다가 쌓이는 것처럼 하나님 일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떤 분은 아슬아슬해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기도하고 조금만 더 헌신하면 되겠는데 그냥 조금 하다가 조금만 안 되면 그냥 그게 이제 지혜롭지 않잖아요.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아, 헌신해도 헌신도 쌓여야 돼요. 예. 또 기도도 쌓여야 돼요. 믿음도 쌓여야 돼요.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걸 많이 겪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반짝 기도하는 것보다는 꾸준한 기도를 좋아합니다. 꾸준한 기도, 또 충성도의 꾸준한 충성, 헌신도 꾸준한 헌신. 여러분 옛날에 헌신했다고 오늘 헌신하지 않으면 그건 뭐 헌신이 아니죠. 만약에 옛날에 어떻게 했는데, 목사님 제가 젊은 날에 어떻게 했는데, 뭐 새벽기도 어떻게 하고, 뭐 헌신도 어떻게 하고, 헌금도 어떻게 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는지. 이번에 이제 우리 비전 헌금 때문에 제 가족도 좀 서로 상의를 하고 기도를 했어요. 저희 나름대로 저희 부부가 건축하는 지금 기간 동안에 성심을 다해서 헌금을 드렸던 것 같아요. 힘껏 드렸던 것 같아요. 이번에 또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마지막 고비 같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생겼어요. 300만 불이 큰 돈인데 아, 뭐 이전에 드린 헌금도 많이 있긴 하지만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그러나 제 마음속에 100분의 1만 우선 하면 좋겠다. 3만 불 정도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근데 저희 가정이 지금 뭐 사실은 그렇게 쌓아둔 돈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사실은 제 아내가 이번에 아프면서 제 아내를 좀 돌리고 그 저희 집을 좀 담보하고 라인 오브 크레딧을 좀 받으려고 했더니 거절을 당했어요. 안 된대요. 네, 우리가 지금 지출한 거에 비해서 인컴이 적기 때문에 안 된대요. 그래서 리젝트 당했는데 그리고 두 번 다시 신청하지 말라는 통고를 받았어요. 네, 그런 상황이긴 한데 마음에 감동을 받았는데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IR이라고 그러는데 그 좀 그걸 이제 그 좀 그 담아놓은 게 있는데 제가 이번에 그것이 있는 걸 알고 그 아내가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음속에 그게 떠올라서 아내가 상의를 했어요. 물론 쉬운 건 아니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제 아내가 지난
금요일 날 밤에 잠자리에 섰는데, 여보, 당신 그것들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그 헌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도자가 된다는 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끝없는 헌신이에요. 끝없는 헌신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뭐한번 헌식되면 더 끝나면 그런 게 아니고 끝없는 헌신이 목회자에게 필요하고 특별히 담임 목회자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삶의 헌신도 마찬가지죠. 일정한 기간 동안 차게 되면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 약속하세요.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언젠가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길 열어주시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에레미야 기도가 쌓여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제가 헌금하는 얘기를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러나 니에미아도 보면 가끔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을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억지로 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특새를 하는데요. 집에서 기도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교회에서 나오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침 일찍부터 좀 오셔서 기도하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한번 힘을 모아서 말씀을 좀 들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내일부터 나오실 거죠? 예, 아멘이 쏙 들어가 버리네요. 아멘. 그래서 많이 모이면 좋겠어요.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놀라운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리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회복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또 걸어가는 길한 걸음 한 걸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닿는 축복을 경험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특새 기간 동안에 놀라운 기도 응답을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